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가을 첫 번째 농장 나들이로 다녀온 김제 다육도매센터에서 사온 다육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육이는 거리대에서 물들미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온 캘리포니아 선셋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그럼 사온 다육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육이는 모산입니다. 완전 얼큰이 모산이죠? 그런데 얼굴이 더 큰 다육이었는데 제가 이 화분에 식재를 하면서 이렇게 커피컵으로 얼굴 받침을 해주었어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 치마 입는 다육이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커피컵을 활용해서 이렇게 받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커피컵 화분으로 받침을 하는 방법은 커피컵을 이렇게 최대한 받침이 되는 부분은 얇게, 공기가 통해야 하니까 얇게 해주었고요.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재할 다육이를 받침에 꽂아주고 배양토를 여기 커피컵 밖으로 넣어주면 다육이 얼굴에 흙이 적게 묻기 때문에 예쁘게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이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클지는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산을 식재해준 화분은 기능성 메쉬 화분이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통풍이 될 수 있는 홈이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니 화분 안의 상태가 쾌적해서 잘 클 것 같아서 이렇게 네, 메쉬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네, 모산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다육이는 타이니버거입니다. 타이니버거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주었습니다. 서로 기대어서 치마 입지 않고 잘 자라주라고 제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클 수 있도록 두 포트를 모아 심기 해주었답니다. 타이니버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준 다육이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는 찬바람이 불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레티지아 보여드렸습니다. 네, 요 메쉬 화분에 심어준 다육이는 구슬얼기입니다. 구슬얼기, 구슬얼기라고도 하고 구슬얼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슬얼기는 두 포트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준 다육이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메쉬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답니다. 구슬얼기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육이는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레이디스 핑거.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이 레이디스 핑거는 마치 창다육의 모양을 하고 있는 레이디스 핑거이고요. 이 다육이는 귀여운, 그리고 얼굴도 안쪽에 두 개 얼굴을 이렇게 갖고 있는 레이디스 핑거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귀엽죠?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온 다육이 올팻입니다. 올팻. 올팻. 정말 귀엽고 특이한, 이렇게 입장이나 자라는 모습이 특이한 올팻. 네, 올팻도 한 포트 이렇게 토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네, 이 다육이는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분갈이를 해주다 보니 허브처럼 향기가 나는 다육이더라고요. 마이웨이는 이렇게 모양도 약간 뭐 허브 같은 느낌이 있고 향기도 난다는 거. 네. 마이웨이는 두 포트 무화심기로 이렇게 매시화분에 심어 보았습니다. 네, 마이웨이였습니다. 또 얼큰이가 나왔습니다. 이 얼큰이는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소울앤입니다. 소울앤. 소울앤도 얼굴이 커서 아마 치마 입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커피컵 화분으로 얼굴 받침을 해주었답니다. 네, 소울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다육이는 사비아나 로즈입니다. 사비아나 로즈. 사비아나 로즈도 더 얼큰이었는데 받침대로 인해서 이렇게 오므라든 더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비아나 로즈입니다. 사비아나 로즈도 이렇게 매시화분에 심어주었는데요. 제가 치마를 입는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 다육맘이나 또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는 다육맘들은 치마 입는 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가서 치마를 입은 다육이를 데리고 와봤어요. 보면 레드아이스 에이즈인데요. 이렇게 보면 모르시겠죠.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치마 입장이 다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제가 다른 다육이들도 요 아래 입장을 떼서 새로 식재를 해주었는데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받침대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비아나 로즈도 예쁘게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다육이는 네, 사랑의 화살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큐피트도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받침대를 해주었답니다. 네, 큐피트 색깔 예쁘지요. 큐피트도 대한 큐피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육이는 처음 보는 다육인데요. 사장님께서 이름을 뮤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뮤얼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신품종인 것 같아요. 뮤얼. 얼굴이 귀엽죠?
뮤얼 소개해드렸네요. 뮤얼. 네. 네, 이 다육이는 다육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멀로입니다. 이렇게 얼큰이 멀로가 김제다육 구매센터에서는 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멀로. 멀로도 이렇게 얼굴 받침을 해주었습니다. 네. 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육이는 마치 프릴 치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육이 큐빅 프로스티입니다. 큐빅 프로스티. 큐빅 프로스티는 세포트. 하나의 얼굴을 갖고 있는 도포트와 이렇게 작은 얼굴을 갖고 있는 다육이를 이렇게 세포트 모아 심기를 해주었습니다. 큐빅 프로스티. 마치 입장을 뒤집어 놓은 듯한 특이한 입장을 갖고 있는 큐빅 프로스티도 매시화분에 심어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육이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마치 오팔리나를 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육이 루비도나인데요. 루비도나는 오팔리나는 이제 백분이 있는데 루비도나는 백분이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드렸네요. 루비도나 되겠습니다. 루비도나. 예. 자, 루비도나는 이렇게 Y사각 화분에 심어서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루비도나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귀여운 다육이었습니다. 자,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를 또 제가 드렸답니다. 제가 이번에 쇼핑을 하면서 저희 이쁜 올케를 다육이를 주려고 몇 포트를 같이 샀는데 이게 올케 집에 가야 될 다육이가 저희 집에 온 거죠. 천대전송입니다. 네. 그래서 천대전송 다 아시죠? 뭐 초보맘들한테 정말 추천드려도 될 만큼 무던한 착하게 자라는 다육이입니다. 천대전송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다육이는 우리 다육맘님들 보시고 정이하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다육이는 TP입니다. TP. 정이하와 TP는 비슷하죠. 저희 영상에 정이하와 TP를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치마 입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해준후 심어준 TP 모습입니다. 제가 이 받침대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침대를 하면서 제가 치마 입는 걸 방지도 하지만 심을 때 식재할 때 이렇게 밖으로 식재를 하니까 얼굴에 흙도 적게 묻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TP 이렇게 식재해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12직원, 이 12직원도 사실 저희 집에 올 12직원이 아니었답니다. 우리 올케 집에 갈 12직원이었는데 제가 배분을 잘못하는 관계로 저희 집에 온 12직원도 이렇게 토분에 심어주었답니다. 12직원 멋있죠? 네, 12직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다육이들을 모아놓고 보니 부자 된 기분 엄청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제가 소개를 빼뜨린 다육이가 있었네요. 이 다육이의 이름은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 마치 입장이 펜지와도 비슷한 핑크베라. 끝잎장이 핑크색 물이 들어가고 있는 핑크베라도 보여드렸습니다.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서 드린 다육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가을 햇살에 더 예뻐질 다육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다육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